미국의 세계적인 의학 박사 군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15번만 웃는다면 이 병원마다 득실거리는 환자들이 반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5번만 웃으면 이 환자들이 반으로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는 하루에 15번을 참아 웃지 않고 삽니다.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박사는 이런 연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요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단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3분 동안 노를 열심히 진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전신운동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내고 찡그릴 때는 안면근육만 딸랑 50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를 잡고 웃을 때는 전신근육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웃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배가 고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고 전신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허기가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나 헬스 가장 기본은 많이 웃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더라. 이 얘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황소관 박사, 이상구 박사 다 얘기했습니다. 엔돌핀, 엔돌핀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엔돌핀이란 게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5년 영국의 에버딘 대학의 한스 코스테이츠 박사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엔케팔린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야 조물주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어떤 고통이 오면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오는데 자체적으로 모르핀보다 200배라는 더 성능이 뛰어납니다. 야 체내에 모르핀이구나 체내에 모르핀이 다 있구나 이래서 이름을 엔돌핀하고 지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천연 진통제인데 이게 진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격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 환자한테 병문안 갈 적에는 절대로 주스나 꽃,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든 어디서 들은 얘기든 와이단 같은 거 웃기는 얘기 해가지고 그 소리나게 웃겨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요새 비디오과에 가면 빌려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패치 애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입구에 여자 다리 두 개 해놓은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해놓은 건데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미국 실화입니다.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고 웃기기 시작합니다. 피에로 분장하고 막 웃깁니다. 애들이 그 의사만 보면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웃더니 그 죽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몸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지고 건강한 아이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웃음을 이용한 암치료법이 구미 각국 미국에서는 엄청난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웃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번 나온 엔돌핀이 얼마만큼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5분 정도 활동하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살 때의 마음으로 몇백 번씩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우리 개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개인의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죠. 작년 2월 달입니다. 홍콩에 있는 한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띠들르고 나자빠지는 파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그랬습니다.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이게 뭐예요? 안 웃겠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라는 게 가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아니 아가씨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아 손님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래야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이렇게 웃음이 하나 빠진 사회는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게 개인의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웃음의 반대가 뭡니까? 눈물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웃으면 웃을수록 수명이 길어지지만 스트레스는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용 생쥐 두 마리 사다가 실험을 해보세요. 한 마리는 그냥 놔두고
한 마리는 오메가며 꼬챙이로 한번 쿡 찔러보세요. 이 찔림을 당하는 생쥐는 그냥 놔둔 지 반밖에 못 삽니다. 왜? 찔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스트레스가 이 쥐의 수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신다면 스트레스를 됐으면 안 받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친구 하나를 만나도 맨날 얘 내가 말이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지 문제까지 다 와서 얹어주는 친구.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나 일찍 죽으라고 연병하는 거예요. 그저 친구는 그냥 나오면 야 와이장 새로 하고 있어. 들어봐. 되게 웃겨. 날 웃겨주고 신나게 해주고 보기만 해도 좋은 친구. 이게 좋은 친구지. 맨날 축상하고 와가지고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빨리 이건 장부에서 꺼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자 3,5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남자들의 건강기록, 사망 나이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뭘 조사했냐면 이 남자들의 부인들, 와이프 사진을 다 구해다가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를 골랐는데 놀라운 연구 논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이쁘고 미인인 남자들은 대부분 60, 70을 못 넘기고 일찍 죽고 마누라가 좀 못생기고 수더분한 남자들은 대부분 80, 90까지 장수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와이프가 이쁘면 이쁜 만큼 남자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쁜 여자랑 산다는 죄값으로 자기 생명 한 10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 못생겼다고 절대 구박할 필요 없어요. 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십니까? 부부십니까? 오래 사시겠네, 보니까. 100년은 뭐 걱정 없네. 중요한.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결국 질 높은 삶이란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질 높은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화스럽게 살고 싶어도 쟤네들 움직임이 조금만 수상하면 바로 라면 사재기 해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밥굶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이뻐서 쟤네들 우리가 돈 주고 빌려주고 쌀 줍니까? 그나마 그렇게 몇 푼 줘놔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남북이 갈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 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만성 스트레스, 이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것들이 교만해갖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검사 마누라, 장관 마누라 이런 것들이 물고 다니면서 몇 천만 원짜리 옷에 입고 그리고 발뺌 알고 오려고 네가 거짓말 한번 나도 거짓말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거짓말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엔 몰리니까 생방송으로 누가 진실인지 밝히자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청문회라는 걸 4일씩 내리 해가지고 결국 알아낸 거는 앙드레인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응? 그거 알았는데 웬 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 초반에 뛰어보면 아는 걸.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10시나 11시쯤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유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은 뭐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자자 자자. 그냥 주무시기 뭐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도 틉니다. 그래도 좀 보다 주무시려고. 국민들 다 주무시려고 하는 10시, 11시에 텔레비 프로가 뭐냐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과 사람들, 현상수배 25시. 맨 토두놈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강도, 불륜, 폐륜, 떼강도. 이거저거 안 되면 이제 암 걸린 애들 엄마 껴안고 막 우는 거 있지. 맨날 이런 걸 보다 잠이 드니까 꿈자리가 뒤숭숭.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애들 들춰보게 돼. 이 새끼 살아있지 아직. 왜? 꿈자리가 나빴기 때문에. 아니 왜 국민들 마지막까지 좀 주무시겠다는데 그거 좀 편하게 주무시게 밤 10시 넘어선 코미디 프로나 좀 해 쇼나 해 이래갖고 낄낄대고 웃다가 주무시면 얼마나 좋은 꿈 꾸실 텐데 조금 더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도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이놈의 방송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유머로 무장해야 합니다. 유머의 대중화, 유머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가 아닌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유머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머의 초기 교육을 강력히 저는 주장합니다. 이 아이 세대에서는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면 절대 어느 단체에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유머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됐습니다. 태권도나 영어 단어, 컴퓨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머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서 가르쳐야 합니까? 식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나온 애한테 너 네 방 청소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너 요새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너 요새 왜 인사 안 해? 이런 걸로 애를 멀게 할 게 아닙니다. 나오면 야, 너희 학교에서 제일 웃긴 얘기가 뭐냐? 사오정 시리즈 뭐 최신판 나왔다며? 자꾸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애가 처음에는 꼰대 왜 저래 갑자기? 그러겠죠. 그러나 얘가 어느 날은 말이죠. 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조크랍시고 농담이라고 유머라고 한마디 날리는 날이 꼭 옵니다. 이때가 중요해. 얘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있든 없든 내가 알던 얘기든 모르던 얘기든 앞뒤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 그냥 막 웃어줘야 돼. 그래야 애가 신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그게 뭐가 웃겨 이 새끼야. 밥이나 처먹어 이 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아우 추워 죽겠네 이 새끼야. 그냥.